안녕하세요. 행복꽃 순재입니다. 날씨가 또 추워질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앞으로 연말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업시키는 화초의 선택과 화분의 선택 분갈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 피락한사인데요. 요 피락한사는 잎사귀가 사철 초록색으로 푸릅니다. 그리고 여름에 흰 꽃이 피고 그럴 때는 별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흰 꽃이 열매를 맺고 이 겨울철에 빨간 열매가 익으면 그때 관상 가치가 높은데요. 그래서 이 겨울에 보면은 초록색 잎과 빨간 열매. 그러면 또 크리스마스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 아이를 지금 요런 검은색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 아이를 화분을 흰색 화분에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심겨져 있는 플라스틱 검은색 화분도 괜찮지만 방금 대봤던 비슷한 옹기와도 어울리나 한번 대봤어요. 물론 옹기와도 괜찮고 방금 토분도 괜찮고 또 흰색 화분도 또 그냥 대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 흰색 화분에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정원수로도 많이 심지만 또 분재로도 많이 키워져 오는데요. 이것도 약간 분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요거를 흙을 일단 한번 엎어 보겠습니다. 이게 철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흙이 위에는 마사로 심겨져 있고 아래는 그냥 모래흙으로 심겨져 있네요. 산 모래흙이라고 해야 되나요? 뿌리가 아주 꽉 찼는데요. 요렇게 나무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요, 저기를 15,000원에 들여왔어요. 나무니까. 요거를 한번 화분에 심기 전에 다시 그 검은 화분, 검은색 있을 때의 분위기와 흰색 있을 때의 분위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검은색 화분에 심겨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아래 옹기에 올려놨으니까, 옹기 화분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당 같은 데선 또 옹기가 어울리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죠? 실내 같은데, 요즘 좀뭐 현대적인 어떤 그런 데서는 옹기 화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론, 어느 화분이나 다잘 어울리겠지만 저는 요 화분에 심어 볼까 합니다.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요거를 원래는 다른 거 심으려고 했는데 요 피락한사를 심어 봐야겠어요.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냥 뿌리는 최대로 건들지 않고요. 요 화분에 하려고 했더니 좀 굴곡이 있잖아요. 요게 넓은 분재분에 자랐던 아이라 좀 뿌리를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요런 원통형 분에 심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래 배수층을 3분의 1 정도 높이로 배수층을 조금 두텁게 줬어요. 왜냐하면 모래흙으로 물 빠짐이 잘 되게 마사 위주로 심느라고 했는데요. 물을 주다 보니까 물이 빨리 안 빠지네요. 화분 크기가 많이 크지 않아서 배수층에 사야초 흙하고 마사 소립 크기가 아래 층으로 다 들어갔고요. 나머지도 다그 흙으로 채워주고 기본 흙은 그냥 했습니다. 자,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검은색에 있을 때 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거 같은가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화초 중에 하나로 또요 붉은 여우꼬리를 추천드리는데요. 자, 요거가 화분에 따라서 심겨진 분위기를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저희 집에 제일 처음에 들여온 그런 아이지요. 주워온 노란색, 미색 그런 마블화분에 심겨진 아이입니다. 다음은 이 토분에 심겨진 그런 아이이고요. 자, 토분. 네,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집에 제일 늦게 들어온 여우꼬리인데요. 요 아이는 이게 얼마나 더 커질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또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작으면서 요런 상태에도 그냥 또 촛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기는 한데요. 이 친구는 제가 요 친구를 그냥 분갈이를 하려고 요 친구를 분갈이를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요거는 그냥 오히려 요 상태에서 흰색 바구니에서 요대로 거리분에 그냥 두려고 합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친구가 더제 눈에 들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냥 한번 키워보려고 들여온 그런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한번 피면 오래 가는 것이 또 괜찮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포인세티아는 들여오면 그 환경 적응하기가 더 쉽지 않고 그런데 요즘 겨울에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업시키는데 이 친구가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오늘 분갈이하는 모습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요 친구를 내내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 흰색 눈이잖아요, 그죠? 눈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눈 위에 초록색과 빨간색 꽃 그거를 상상하면서 이 친구는 뭐 아주 잘 자란다고 그래요. 여기 옆에 벌써 이렇게 번식도 하고 그러는데 자 번식은 또 나중에 뭐 문제고 지금도 또 예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 아래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도 가르지 않고 그 상태로 해서 그냥 밑에 배수축만 좀 깔고 앉혀 보려 합니다. 심어 볼게요. 자,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자, 토분에 심겨졌을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졌죠? 제가 봤을 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업되고 아이도 더 산뜻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분갈이 하면서 쓴 흙입니다. 상토나 이런 거는 하나도 다 섞지 않고요. 피라칸사도 그렇고, 붉은 여우꼬리도 그렇고, 요 아이를 다 썼습니다. 요 흙, 제가 굵게 보여드리는데요. 아주, 물도 숭숭 빠지게 생겼고, 통기성도 아주 좋게 그렇게 생겼지요. 자, 흙. 네, 오늘 크리스마스 분위기 업시키는 분갈이, 붉은 여우꼬리와 피라칸사를 흰색 화분에 심어 봤습니다. 겨울이 추운데 분갈이 해도 되냐고요? 예, 뭐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되게 만들어야죠. 저는 뿌리 많이 건드리지 않고 흙 아까 보여드렸지요. 그리고 붉은 여우꼬리는 실내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요. 여기 피라칸사도 실내에서 시원하게 관리를 하시면 되니까, 예, 그냥 춥게 관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해도 된다는 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관리 영상, 요두 친구들을 관리하는 영상과 관련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